4주식 주차로 1층과 지하 1층을 쓰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차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오늘은 부천시 역곡동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현장인데요. 아파트 현장이고 지금 보시는 정면에 있는 건물인데요. 총 14층 건물로 되어 있는 28세대 건물입니다. 일단 주차장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주차장 이동하기 전에 앞서 여기 1층에 있는 공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주차장으로 쓸 용도라고 해요. 이 지하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법정 주차가 100% 되어 있고 1층에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차를 별도로 더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저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로 가고 있는데요. 주차차단기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가 100%입니다. 1대1 주차로 이중주차 겹주차 없이 100% 다 가능하고요. 또 하나 지하주차장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비를 맞거나 눈을 맞을 일이 없고 여름에도 햇빛이 쬐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주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내부 들어가서 내부 현장 추가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공간인데요. 현관은 정면에 총 4개로 되어 있는 세로형 신발장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우측에는 이렇게 또 신발장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발장보다는 이제 선반으로 안 쓰시는 간단한 적재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당연히 삼연동 중문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들어오시면 굉장히 개방감 좋은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대략적인 폭은 4.4m 정도 되는 대형 거실이고요. 소파는 양쪽 어디에 두어도 좋지만 지금 소파 놓아져 있는 자리에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는 우물형 천장을 해서 간접조명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면에 보시는 대형 통창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통창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만 열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위에만 열리기 때문에 더욱더 좋습니다. 저는 현재 2층에 와 있는데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이쪽 보시면 1층 주차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 대면형 주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실과 주방의 중간에 이 동선 자체가 굉장히 넓고 길어요. 우측에는 액자 두시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장식장 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대면형 주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아일랜드 식탁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싱크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주방의 길이가 6.6m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거의 대형 40평형 주방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네요. 오른쪽에는 냉장고 자리 두 대가 되어져 있고요. 주방 안쪽 모습을 보시게 되면 수납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남는 공간에 이렇게 장식장을 이쁘게 설치를 잘 해 놓았네요. 첫 번째 안방 모습을 보실 텐데요. 안방은 굉장히 큽니다. 14자가 넘는 안방의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상단에 설치가 잘 되어져 있고 이제 이렇게 큰 방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중간에 화장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자만 하나 놓고 추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드레스룸도 계절 옷 정도 넣으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 행거는 별도라고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부부 욕실도 되어져 있는데 샤워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욕실 크기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3.3m에 2.3m 되는 직사각형 구조의 방이고요. 바깥에 긴 대형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살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방들을 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방인데요. 2.8m에 2.1m 나오는 방이고요. 그래도 좁지 않아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들이 좀 넉넉하고 거기 주방 거실도 굉장히 넉넉한 모습을 보셨어요. 다용도실이 되어져 있고 안쪽에는 실외기와 보일러 설치가 따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기와 건조대 두실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상단에는 빨래 건조대 하나 추가로 설치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 나눠져 있는 욕실이기 때문에 물침 방지도 좋을 것 같고 세면대도 호텔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쁘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현장인데요. 역곡역은 도보로 한 12분 정도 걸리는 현장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자주식 주차로 1층과 지하 1층을 쓰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차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차를 탈 수 있고 이런 점이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분양가도 어느 정도 할인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자세한 현장 안내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현장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